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17살의 머릿결로 돌려드릴 수 있는,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우리리우 17 샴푸와 컨디셔너를 가지고 온 김하진 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셀럽 247에서 우리리우 17 샴푸와 우리리우 17 컨디셔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정말 좋은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 김하지 쇼스트가 있는 요 30분 동안에 정말 특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특가의 혜택을 놓치지 말라고 한번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리우 17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정가 35,000원인데 19,000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리우 17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정가 38,000원인데 절반가에 19,000원에 할인하고 있습니다. 컨디셔너나 샴푸 필요하셨던 분들은 둘 중에 하나 사실 가격으로 두 개를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 우리리우 17 샴푸와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배우 채림 씨가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의 작품입니다. 정말.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좋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집어넣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넣었는데, 또 배우 채림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유명한 배우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명의 여성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한 명의 여성이자 한 명의 그런 사회원이자 아니면 정말 힘들면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여성분들의 마음을 우리 배우 채림 씨가 정말 10분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든 샴푸와 컨디셔너라서 정말 빠짐없이 모든 걸다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우리리우 17 샴푸와 컨디셔너를 구매하시게 되면 여기 뒷면에 모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라고 되어 있거든요. 탈모 증상 완화를 시켜준 그런 성분이 여기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우리리우 17 샴푸와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요, 뭐 B3, B5, 그리고 아미노산을 넘는 그런 특별한 오일까지 다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피부에 양보를 많이 했던 콜라겐, 이제 머릿결에도 양보를 해야 되죠. 그럼 정말 우리 피부에도 정말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했던 것들을 머릿결 위에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주도 하면은 물 좋고 산 좋고 정말 맑은 공기에서 모두 그 자라고 있잖아요. 그 맑은 공기에서 자라고 있는 알로에 성분도 가져와서 이 안에 다 집어넣어서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모 증상 완화 이런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샴푸 유목민 분들 있으시죠? 샴푸라는 게한번 사면은 몇 개월을 써야 되니까 한번 잘못 하게 되면은 이몇 개월을 잘못 산 거를 후회 한 채로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러셨던 분들은 이제 샴푸를 이제 다 썼을 때, 아, 드디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걸좀 바꿔봐야지 이렇게 결심하시잖아요. 그러셨던 분들은 있으시다면 당장 여기로 오셔서 우리 류십치 샴푸와 컨디션을 구매하시면은 더 이상 이제 샴푸를 고르는 데 있어서 유목민이나 더 이상 이렇게 샴푸를 구매한 뒤에 후회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고 저 김아지 쇼스트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 이게 구성품 우리리우 샴푸와 우리리우 17 컨디셔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샴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배우 채림 씨가 한 명이 여자로서 또한 명이 어머니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품 자체가 순해요. 그래서 뭐 특정한 색소나 이런 거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샴푸나 컨디션 안에 들어있는 뭐 계면 활성제라든지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났던 그런 성분들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일단 이 재질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처럼 보이시나요? 물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거 보이시나요?
흐르게 되는 요런 소재입니다. 요런 소재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정말 거품이 잘 나요. 제가 방금 진짜 조금 짠 거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조금 짠 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진짜 그, 이거 물에 적신 샤워볼에 그냥 몇 번 만진 다음에 이렇게 주물주물 하기만 해도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거품이 정말 잘 나는 샴푸 보셨나요? 저는 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이 샴푸가 거품이 잘 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샴푸가 거품 잘 나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품이 많이 나야 여러분들 이 적은 양으로도 우리 긴 머리를 다 씻거나 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품이 벌써 이만큼 났죠. 제가 아까 요거 할 때 짰던 거는 진짜 요만큼 눌렀던 거거든요. 근데 저도 머리카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긴 편이어가지고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정말 펌핑은 진짜 막 4-5번씩 이렇게 해야 좀 성이 차거든요. 성이 차고 왠지 그래야 머리가 깔끔하게 씻기는 것 같고 그랬는데, 요 우리리우 17 샴푸는 정말 적은 양으로도 정말 많은 거품이 나게 되니까 머리를 씻기는데 정말 적은 양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말 거품이 많이 나게 되고,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 샴푸로 머리를 헹구는 역할을 하잖아요. 머리를 헹구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 머리를 헹굴 때 이 거품들이 정말 두피나 이런 곳에 소속들이 많이 딱 닿게 되면, 거품이 잘 나게 되면서 그런 두피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모공이, 두피 모공에 쌓여있는 그 노폐물구들 같은 것을 잘 씻겨나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리우 17 샴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또 이런 탈모의 원인이 뭐냐면은, 어쨌든 그 머리카락 뿌리를 모근을 쥐고 있는 그 모공이 힘이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모공이 넓어지면서 힘이 떨어지면서 머리카락도 함께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탈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에 모공이나 이렇게 쌓인 노폐물도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탈모를 완화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 저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거품이 너무 잘 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손에서 옮기기만 해도 몽실몽실 이런 기분이에요. 거품이 너무 잘 나서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그 샤워하거나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저처럼 정말 머리 감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물 묻혀서 거품 내는데 오래 걸리고 헹구는데 오래 걸리고 이렇게 너무 머리 감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리셨던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정말 아껴줄 수 있는 샴푸가 저 우리 리우시치 샴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애석한 게, 이 방송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소리로 제 표정이나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 향기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향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아우 죄송합니다. 향기도 이게 사람의 취향을 타게 되잖아요. 취향을 타는 거니까 뭐 나는 이런 향이 좋아, 우디 향이 좋아, 어떤 향이 좋아 이렇게 여러모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적인 향이 있으실 텐데 저희 우리 리우치 샴푸 향기 같은 경우는 밀키 플로르 향이라고 이렇게 저희 제품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밀키 플로르 뭐야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이 있을 텐데 밀키 플로르 향이 한마디로 부드러운 꽃향기인데요. 그런 꽃향기가 막 상큼하고 막 이런 톡톡 튀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너무 부드럽게 정말 우유로 우리가 머리를 씻는 것 같은 그런 향기가 진짜 방송하는 이 방 안에도 정말 가득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아침마다 우리가 머리 감기 너무 귀찮잖아요. 방금 제가 그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잠시 핸드폰이 그 진동 때문에 넘어진 건데 요즘 너무 너무 추위가 너무 추워가지고 똥마니 안녕하세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머리 감기 너무 귀찮잖아요. 안 그래도 씻기 귀찮은데 요렇게 우리 리우 17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나 저도 이 제품을 쓰고 있지만 이 제품을 쓰고 있는 요 동안에는 너무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아, 너무너무라는 말 계속 쓰면 안 되는데 너무라는 말밖에 이게 생각나는 말이 없네요. 정말 향기가 너무 좋아서 머리를 감고 이렇게 씻는 동안 너무 내가 행복해지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뭐 요즘은 그 유행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재벌집 막내한테 이런 거 보면 막 재벌집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재벌가 뭐 이런 분들 뭐 정말 엄청나게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여유 있으신 분들은 매일같이 미용실을 가서 관리를 받으셔도 되지만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미용실 가서 관리를 받았는데 그냥 딱히 나도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그렇게 딱히 뭐 특별히 막 해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 헹구고 바르고 나서 헹구고 그러고 머리 예쁘게 드라이 해주고 이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뭐 따로 이렇게 들여서 하실 바에야 매일같이 쓰는 제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관리란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식단 관리를 한다, 이렇게 뭐 몸매 관리를 한다 치면은 따로 뭐 닭가슴살을 먹는다던가 샐러드를 먹는다던가 그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항상 먹는 것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 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안 먹으면 요요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먹는 걸 변화시켜주는 것 자체를 식단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몸매 관리를 한다 치면은 따로 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감거나 이런 거는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따로 또 뭐 시간을 내서 추가해야 될 그런 관리가 아니잖아요. 머리를 감거나 하는 거는 언제나 우리가 집 밖에 나갈 때마다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품이 변화를 줘서 이 제품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거기에다가 가격도 너무나 저렴하게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가 35,000원에 거의 절반 가격인 19,000원.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가 38,000원에 진짜 절반 가격인 19,000원. 컨디셔너 하나 필요하셨던 분들이 샴푸를 이렇게 두 개 세트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정말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또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요렇게 짜보면은 정말 쉽게 나와요. 그 크림처럼 우리가 기초 스킨케어 단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 마지막에 이렇게 영양크림 같은 거 발라주잖아요.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런 크림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 숲속의 버터라고도 하죠.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 성분이랑 그 기존에 뭐 샴푸에 이런 거에 들어가 있던 정말 좋은 성분들이 컨디션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컨디셔너 역시 그 두피와 모발에 정말 영양을 공급해줘가지고 탈모 완화를 시켜주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크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머릿결에 많이 좀 신경 써보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기능성 샴푸 기능성 이런 헤어 제품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려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도 탈모 증상 완화 이런 기능성 있는 샴푸를 구매하셔서 쓰신다 치면은 너무 그 기능에 치중되어 있어서 뭐 질감이나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비싼 샴푸도 많이 써봤어요. 뭐 르네땡이라던가 아니면 뭐 향반 샴푸라던가 이런 거다 써봤는데 그런 샴푸들이나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또 감고 났을 때 머리카락이 또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게 정말 두피에 좋은 건가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물론 사람들 다 좋다고 해서 쓰기는 하지만은. 근데 저 우리 립스틱 샴푸와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며칠 하는 순간에 와막 머리카락이 뭐 바로 뭐 샘솟았어 이러면은 진짜 거짓말이죠. 그거는 거의 뭐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인데 이렇게 딱 샴푸와 컨디셔너를 순서대로 감고 딱 머리를 말리고 하는 순간에 제 머리에 볼륨감이나 이런 게좀 달라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평소와 다르게 뭐 드라이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볼륨감이 다르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단숨에 머리카락이 뭐 여기 정수리 났어요 이렇게 얘기해 뭐 탈모 뭐 머리카락이 뭐 100개 빠지는 게뭐한개 빠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탈모 기능성 완화가 아니라 요거를 썼을 경우에 김기광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를 쓰셨을 경우에 뭔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요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막 며칠 만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거 저 샴푸 컨디셔너 구매하시게 되면은 적어도 3, 4개월 이상은 쓰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또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저 용량이 여기에 530ml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530ml라고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뭐 3, 4개월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1일 혼자 쓰시게 된다면은. 그리고 정말 온 가족이 좋아할 만한 헤어 제품이거든요. 왜냐면은, 향기가 취향을 타지가 않고, 그리고 또 탈모 이런 기능성 완화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솔직히 또더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런 기능 부분인 건데, 그런 탈모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샴푸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그렇게 향기나 이런 것들이 막 특출나게 뭐 이렇게 좋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남편분들 안에 거 같이 쓴다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이 뭐 순하고 이렇게 좋고 향기도 좋고 해서 같이 쓰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샴푸랑 컨디셔너도 함께 남성, 우리 남편과 함께 쓰고 이렇게 우리 가족과 함께 쓰고 우리 엄마 아빠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우라는 뜻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아닌 우리잖아요. 위뭐 이런 건데 리우는 중국말로 우리 함께라는 우리 리우 우리 함께 모두 쓸수 있는 샴푸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제목에도 써놨지만은 17일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17살 때 17이면은 최근에 또 생각을 해보면은 고1이죠. 고1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만으로 따지면 또 줄어들려나? 고인인 해당하는 나이인데요. 그 나이 때 여러분들이 머릿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는 그냥 머리 아침에 엄마가 깨워가지고, 엄마, 뭐, 왜 이렇게 벌써 깨웠어?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머리 적당히 말리고 등교해도 머릿결에 뭐다 머릿결 상했을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길가에 지나가는 그런 고등학교 학생들, 여학생들 이렇게 머릿결 보면 막 찰랑찰랑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정말 소중하고 그랬던 걸 모른단 말이죠.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서 저 정도 뭐 저는 30대 중후반에 속하는데 저 정도 나이를 먹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출산을 하셨거나 아니면 잦은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뭐 잦은 염색이나 이런 것을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머릿결 상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머리 숱이 특히 출산하신 분들은 이렇게 머리 숱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정말 나도 이렇게 머리 숱이 정말 좋았고 저 정말 꺄르르 웃는 학생들처럼 머리카락이 머리
직결에 대한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그때를 한번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생기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부터 있는 것을 더 소중히 가지면서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샴푸나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샴푸나 컨디셔너 이렇게 하나 아이템을 바꿔놓게 되면 온 가족이 다 쓰잖아요. 그래서 나도 쓰고 우리 가족도 쓰고 우리 애들도 쓰고 이렇게 너무 좋아지는 건데 우리 애들도 쓰기에 애들 쓰는 거에 이렇게 순한 권에게 그런 어린이용 이런 거 신경 쓰셨던 분들은 저희 샴푸와 컨디셔너 아까 보셨듯이 샴푸는 정말 맑고 투명하고 이 컨디셔너는 그냥 흰색의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를 색소를 더하거나 실리콘 요즘 문제가 된 실리콘이나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쓰기에도 정말 좋거든요. 자 그리고 샴푸는 530ml의 용량이고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300ml인데 이 두 개를 같이 세트로 쓰시게 되면은 워낙에 적은 양으로도 샴푸는 거품이 많이 나게 되니까 적은 양으로도 정말 오래 쓰실 수가 있고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막 쥐어짜서 막 머리에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본인 피부 타입에 따라 머리카락도 약간 건성지성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게 사실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 두피에 따른 건데 아무래도 뭐 여기에 이렇게 기름이 많이 끼는 그런 지성 머리 두피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좀 여기가 건조하신 분들은 가끔 이런 각질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되게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두피를 어떤 두피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간에 이 제품을 쓰면 모두 다 만족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이 빨라지고 말을 이렇게 막 더듬게 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제품을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정말 좋은 제품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후기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좋은 걸 썼을 때 이 후기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걸 썼을 때 나 이 제품 정말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많이 알려서 나만 쓰기 아깝다 이런 후기가 있고 아니면 진짜 이거 너무 쓰지 마세요 그런 후기들 나뉘는데 저희 우리리오 17 샴푸와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후기들만 남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 체렴 씨 인스타 같은 곳을 봐도 본인이 만든 제품이라서 정말 애정이 각별하겠지만은 그렇게 만든 탄생한 제품인 만큼 우리 이 우리리오17 샴푸와 컨디셔너의 장점을 많이 이렇게 개인 SNS에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렇게 정말 2년 동안 사람도 이렇게 10개월 동안 이렇게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샴푸 컨디셔너는 무려 2년 동안 이렇게 연구 동안에 나온 거니까 얼마나 제 자식보다 더 이쁘고 그렇겠어요. 그만큼 치매를 많이 기울인 제품이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거머쥐시 라는 그런 급한 마음에 제가 자꾸 말을 더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키지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 패키지 보면은 그냥 순백의 그런 플라스틱 패키지인데요. 여기 가운데 우리 리오 17 샴푸, 우리 리오 17 컨디션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고 여기에 영어로 이지 패스트 이펙티브 이렇게 세 가지 적혀 있습니다. 딱 샴푸에 필요한 세 가지 기능이에요.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은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막 아침에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내내 머리에 뭘 바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지만 빠르고 쉽고 그리고 효과적인 이런 제품을 쓰게 되면서 자 이제 또 이제 내일 주말이긴 하지만은 월요일에 다시 또 시작이 되게 되면은 월요일에 그 아침부터 이렇게 바쁘다 이러면서 또 주말 동안 이렇게 잠시 루즈했던 이런 몸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우리 리오 17 샴푸와 컨디셔너가 큰 도움이 되드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 샴푸를 먼저 쓰시고요. 근데 샴푸 진짜 많이 쓰지 마세요. 많이 펌핑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 같은 머리 길이까지만 해도 뭐 두 번 풀로 눌러서 이렇게 할 정도랄까? 저 기존에 그 전에 샴푸 다른 거 썼을 때는 진짜 5-6번을 풀로 눌러가지고 그걸 막 거품 내서 머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잘 나게 되니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많은 머리는 감기 감아야 되는데 약간 환경을 요즘 지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정말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의 죄책감 있으셨던 분들 정말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정말 잘 나서 효과적으로 머리를 감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펌핑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샴푸라는 게 이게 헹궈내는 거기 때문에 다 감은 다음에 이제 헹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헹궜을 때 그 두피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러고 해서 두피가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제품 같은 그런 것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요. 김아지 쇼스트는 정말 많은 헤어 제품을 써봤답니다. 써봤는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두피에 쌓은 느낌이 우리가 이렇게 아 뭐 두피가 시원해진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과학적으로 두피에 열이 식혀져야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뿐이에요. 그뿐 시원해지는 그뿐이고 그 이상의 다른 기능들이 없는 그런 샴푸도 종종 봐왔는데 우리 리오 17 샴푸와 컨디셔너는 그뿐에 그치지 않는 여러 가지 내가 머리에 필요했던 그런 기능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요 상품은 샴푸와 단순히 샴푸 컨디셔너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 정말 흰색에 이렇게 로고만 간단히 써져 있는데 그냥 욕실 놔둬두기만 해도 그 요 샴푸와 컨디셔너에 있는 요 샷 자체가 정말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 정도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설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패키지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놀러 왔을 때 우리 집 화장실에 놀러 왔다가 나 화장실 좀 쓸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모놀로그님 안녕하세요 화장실 좀 쓸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샴푸랑 컨디셔너 보고 뭐야 샴푸와 컨디셔너 이렇게 패키지가 이렇게 이뻐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나도 우쭐해서 이거 우리 리오 17 샴푸와 컨디셔너인데 뭐 셀럽 247에서 샀어 이렇게 정말 뿌듯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샴푸와 컨디셔너 이렇게 패키지를 보고 쉬진 않잖아. 아무리 기능을 더 중시하게 되지만은 거기에다 우리는 패키지까지 정말 잘 예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집안 어디에 놔둬놔도 집안 누가 손님이 놀러 오더라도 샴푸와 컨디셔너 봤을 때 어머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이 집안에 저절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일석 몇 조인지 모르겠어요. 일석 정말 2, 3, 4조, 5조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헤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런 좋은 제품을 지금 김아진 쇼호스트가 있는 요 시간 동안에만 특별히 드리고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또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리우 17 샴푸가 정가가 35,000원인데 19,000원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리우 17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화장세대님 안녕하세요.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요. 38,000원인데 지금 반값으로 1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너 하나 구매하실 가격으로 샴푸와 컨디셔너 두 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머리 감는 순서를 제가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던 이런 상식들이 있었는데 이런 샴푸로 먼저 머리를 감으신 다음에 컨디셔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컨디셔너 바르고 나서 뭐 양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 이렇게 씻으시던가 하면서 이 머리에 좀 스며들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한 다음에 너무 막 뜨겁거나 그런 물로 씻어내지 마시고 미온수에 적당히 씻어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 하면은 아무래도 머리카락도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이 약한 게 뭐죠? 열이잖아요. 열의 약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게 미온수에 씻어내 주시고 여기에서 또 하나 내가 더 뭐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으시면은 여기 마지막 단계로 린스로 마무리 해주시면은 머릿결이 뭔가 좀 더 찰랑해지고 뭔가 좀 더 내가 공을 들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과정을 모두 거치는 과정이 20분이 넘기지 않아요. 우리가 총 샤워 시간을 뭐 30분 잡는다 쳤을 때 총 샤워 시간을 30분 넘기지 않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시는 여성분들 그리고 뭐 직장 다니지 않더라도 뭐 학업을 하시는 그런 학생분들 그리고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머리 감거나 이런 거 뭐 하는 거에 정말 그렇게 하실 기운이 없으시죠. 머리 감고 말리고 이것만으로 기적인 나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우리 리우 17 샴푸와 컨디셔너 요걸 만난 뒤로는 정말 샤워 시간을 확실히 눈에 띄게 줄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 효율
효율적인 그런 헤어 제품을 그동안 찾으셨다면 저희 셀럽 247에서 정말 좋은 제품을 지금 이 시간에만 할인 가격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아지 쇼스트는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게 품에 안기게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분명히 다 쓰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정말 바꿔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이런 경제적으로 막 침체가 되어 있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이렇게 이익을 보거나 효과를 보거나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특히 이런 피부나 헤어 이런 곳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투자한 그런 효과가 나잖아요. 투자한 결과가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뭐 머리카락에 좀 투자를 해보시면. 근데 투자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니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컨디션 하나 구매하실 가격에 샴푸까지 이렇게 세트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절반 가격에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액 투자가 아니라 완전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셀럽 247에서 정말 좋은 우리 리오십칠 샴푸와 컨디셔너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셀럽 247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나 평소에 조금 뭐 정말 이런 거 뭐 물건을 사거나 했을 때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건 하면은 걔네들이 100% 산다. 내 주변에 이렇게 뭔가 좋은 거 샀을 때 꼭 자랑하고 이렇게 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아니면 저기 김아진 쇼스트처럼 나도 이렇게 물건을 알리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셀럽 247 어플을 까셔서 이렇게 지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블로그나 이런 것에서 나는 좀 말보다는 이렇게 글로 사진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셀럽 247에 들어오셔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기회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덧 토요일 이 밤자라고 접어들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계속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있죠. 그래서 주말에 놀러 가시는 분들도 옷 든든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녁 먹으신 분들도 즐겁게 간식 드시면서 TV 보시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큰 사랑을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떠나는데요. 저 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김아지 쇼스트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뭐 우리 리오십칠 샴푸나 이 컨디션에 대한 그런 소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 뭐 방송 스케줄이나 요번 방송 놓쳤을 때 할인 이런 기회를 놓치셨던 그런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제가 방송 스케줄이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큰 사랑을 한 몸에 많이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또 뵐게요. 안녕.